안녕하세요. 이곳은 내셔널 뮤지엄 노르웨이 국립 박물관입니다. 북유럽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2022년 6월 11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오슬로 시청 앞 노벨 평화 센터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 예술산업박물관, 현대미술관이 2003년 통합되어 하나씩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모든 작품이 이곳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곳에는 10만 점 이상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먼저 지하 1층 사물함으로 향하여 개인 소지품들을 맡겨야 하는데요. 가방, 음식물, 물 같은 것들은 박물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고 또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항상 열려 있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오픈합니다. 18세 이하는 무료이고요. 성인은 노르웨이 크로나로 180 크로나의 비용을 지불하며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제로도 운영하는데요. 1년에 599 크로나를 내면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고요. 또 나 외에 다른 또 성인을 또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료니까 이 한 사람만 이 회원제에 가입해서 돈을 내면 온 가족 1년 동안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이곳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80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 있는 1번 방을 시작으로 2번 방, 3번 방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한다면 오래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순차적으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중간중간에 있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방문하면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부터 18번의 방에는 1900년 이전의 고대 유물과 작품들이 있고 19번부터 31번은 1900년 이후의 작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및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33번부터 88번까지의 방에는 1500년대에서 현재까지에 이르는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꼭대기에는 리스 할렌, 우리말로 하면 빛으로 이루어진 홀, 큰 강당과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3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2400제곱미터에 133m, 높이는 7m나 되는 두 개의 유리로 덮여 있고 LED 조명으로 비춰주는 빛으로 이루어진 멋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 3층에는 매번 새로운 행사와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옥상 테라스에서는 오슬로 피오로드를 볼 수 있는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하였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오슬로 피오로드 해수를 사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으로 온실가스의 50%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기 앞서 박물관 가이드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오디오로 작품에 대한 해설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일부 작품에는 한국어 지원까지 됩니다. 또 지도를 통해 내 현재 위치와 작품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시설물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품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찾아볼 수 있고요. 관심 있는 작품의 사진도 다운로드 받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1층에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도자기가 있고요. 또 오래된 카페트, 중국 황실의 도자기, 시대에 따른 의상, 패션, 오늘날의 디자인과 수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주로 15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각예술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7세기의 요한 크리스티안 달의 풍경화, 19세기 화가 절규로 아주 많이 알려진 뭉크의 작품이 또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곳의 수많은 작품들 중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와 작품을 몇 가지 사진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발디숄 타페스티르, 대머리 카펫으로 불리는데요.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1879년 노르웨이의 한 오래된 교회에서 발견됐는데요. 신상 미상의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1040년에서 1190년 사이에 양털로 만들어졌고요. 수도원이나 성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럽 전체와 북유럽에서도 극히 드문 작품으로 오래된 시기와 그 희귀성과 또 그 예술적 작품의 가치 때문에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들은 요한 크리스티안 달의 작품들인데요. 그는 노르웨이 낭만주의 화가 노르웨이 풍경화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노르웨이 예술적 삶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테오돌 스베린 슈텔슨, 노르웨이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은 노르웨이의 민속 이야기, 동화집의 그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유명한 전래 동화에 나오는 책에 그의 그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크로그. 그는 노르웨이 작가, 화가, 언론인으로 50년간 노르웨이 예술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실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일상생활에서의 모티브를 얻어 어두운 면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60번의 방에는 에드바르 뭉크를 위한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표현주의 화가 겸 작가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존재, 고독, 질투, 불안 등을 인물화로 표현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절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박물관을 방문해서 많은 작품을 보고 감상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오슬로에 자주 방문할 일이 있거나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1년 회원권을 구매해서 온 가족이 함께 작품도 감상하고 전시회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혼자 방문해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개학해서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때 다녀온 소개해드릴 장소가 많아서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